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오전장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2차전지 장비주 중에 그 A프로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A프로는 배터리 활성화 장비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전지를 만들 때 뭐 전극 공정, 뭐 조립 공정, 마지막에 이제 활성화 공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성화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쪽에서 이제 활성화를 잘 시켜야지만 사실 배터리 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 공장을 증설하며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폴란드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들이 증설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올해는 좀 뭐 A프로 입장에서는 매출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갈 뭐 68% 정도 작년 대비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한 386%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궤도에 좀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좋아질 걸로 좀 더 퀀텀 점프를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그동안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못 갔던 이유가 뭐 사실 증설보다는 기존에 있던 캐파가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증설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돌면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에이프로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질화갈륨 전력용 반도체 신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미 개발은 완료해놓은 상태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올 걸로 보이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2차전지 장비 플러스 전력용 반도체 관련된 소재 사업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향후에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 사실은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이고 지금은 뭐 단순히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모멘텀으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매수가는 43,000원 이하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9,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프로가 다른 2차 전지주들 다 잘 갈 때 혼자 좀 잘 안 가서 이건 2차 전지가 아니라 4차원 전지인가 했었는데 사장님 말씀 듣고 좀 모멘텀을 얻고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도 많지가 않은데 최근에는 좀 거래도 터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네, 차장님 말씀하신 모멘텀을 예의 주시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